자, 이제 패럴림픽이 따로 분리가 돼요. 그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그 올림픽이 이제 분리가 되는데, 당시에는 장애자 올림픽이라고 불렸죠.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는 서울 패럴림픽, 영어는 패럴림픽이에요. 이제 마스코트 곰들이 신체 감각 장애가 없는 운동선수가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 패럴림픽이에요. 패럴림픽은요, 올림픽이 끝나면요,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에서 국제 장애인 올림픽 위원회의 주관하에 개최가 돼요. 당연히 서울에서도 개최했고 평창에서도 이번에 패럴림픽을 해요. 패럴림픽은요, 1960년 로마 하계올림픽이 끝난 직후에 개최가 시작됐고요. 동계올림픽은 그 뭐냐, 원래는 올림픽 개최지와는 다른 데서 개최를 하다가 1992년 알베르베이 동계올림픽부터 같은 지역에서 같은 경기장에서 개최를 하게 됐어요. 원래 패럴림픽은요, 척추 상해자들끼리의 경기에서 비롯이 됐대요. 그래서 그 파라플레직, 하반신 마비, 그리고 올림픽, 이거의 합성어로 패럴림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장애가 있는 분들도 경기에 포함이 되면서 그 그리스어의 전치사 페러, 옆에 나란히 해서 올림픽과 나란히 개최된다 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올림픽보다 세부 종목이 더 많아요, 패럴림픽은. 그 장애 등급별로 종목이 더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계올림픽의 육상 남자 100m 같은 경우는요, 남자부 100m는 한 개지만요, 패럴림픽에서는 같은 종목의 금메달이 16개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이 유도자와 가이드러너와 같이 달리는 종목, 희미하게 보이는 걸로 혼자 달리는 종목, 그리고 척추장애인이 휠체어로 달리는 종목, 뭐 절단장애인이 의족을 차고 달리는 종목, 뭐 뇌성마비 장애인이 서서 아니면 휠체어에 앉아서 뭐 각각 달리는 종목 등등, 장애 등급별로 종목이 너무 세분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종목이 너무 달라요. 그 등급이 너무 세분화가 돼 있어서, 그래서 종목이 엄청나게 달라요. 그렇고요. 그리고 다리오 실바라는 선수가 있어요. 우루과이의 축구 선수였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목을 절단하게 되면서 그 이후 카누 선수로 종목을 전향을 해서 패럴림픽을 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따게 될 경우 올림픽하고 같은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물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거의 없다시피 하긴 한데, 솔직히 우리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그 패럴림픽이 되면요, 그 중계진들 다 철수해요. KBS가 거의 기자만 남아요. 근데 국가에서 주는 보상에선 차등이 없거든요.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할때 한번 두고 보겠어요. 패럴림픽 중계 편성 어떻게 돼 있는가? 방송 3사가 거의 경쟁적으로 올림픽 중계하는데 패럴림픽은 중계를 거의 안 해요. 그나마 KBS가 녹화 중계 조금 하고 데일리 하이라이트 정도 하는 정도. 패럴림픽은 진짜 그냥 몇 꼭지 배정 끝.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인터넷 중계권 정도는 확보를 하거든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한번 두고 보겠어요. 서울대회부터는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에서 패럴림픽을 열기로 했어요. 그 뭐냐, 그렇고요. 이번에 평창에서 하죠. 근데요, 우리나라의 그 뭐냐, 패럴림픽 그 출전 선수 상당수 그 장애 사유가 있어요. 좀 가슴 아프긴 한데,
이거는 내가 이제 아니다. 사진은 띄우지 않을게요. 이거 하면 또 장애인 비하 된다고. 나는 그 장애인 비하는 다른 그 BJ처럼 그렇게 장기 정지를 먹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기 그막 종목 그 선수들 보면요. 장애 사유가요. 대부분이 군대에서 복무하던 도중에 그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남자부 장애인 올림픽 그 출전 선수 상당수의 장애 원인이 군대 사고래요. 그 일단은 대한민국의 선천적으로 그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스포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요. 그또 대한민국 군대가 그 아무래도 그런 아직도 많이 위험하다는 거. 그렇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종목들이 있어요. 하계올림픽 종목은 뭐 골프, 권투, 근대 5종, 농구, 럭비, 레슬링, 배구, 배드민턴, 사격, 사이클, 뭐 수영, 승마, 양궁, 역도,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체조, 카누, 탁구, 테니스, 태권도, 트라이애슬론, 펜싱, 필드 하키, 핸드볼까지가 기본 필수 종목이고요. 태권도는 필수 종목이 됐어요. 시드니 올림픽부터. 그리고 그리고 이제 선택 종목이 있어요. 2020년 도쿄올림픽 선택 종목은요. 아무래도 일본에서 하는 올림픽이다 보니까 가라데가 있고요. 남자분은 야구, 여자분은 소프트볼. 그리고 서핑, 스케이트보드, 스포츠 클라이밍이 있어요. 스케이트보드가 올림픽이래. 와. 그뭐 기술 점수 뭐 이런 거겠지. 어쨌든 가라데가 올림픽이라는 거. 가라테카. 그렇고요. 동계올림픽 종목에는 빙상 종목하고 설상 종목으로 나뉘어요. 그 빙상 종목하고요, 설상 종목은 개최하는 곳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빙상은 강릉에서 하고 설상은 평창에서 하죠. 빙상이 피겨 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컬링 5개 종목이고요. 설상은요. 스키에서 알파인 스키, 크로스 컨트리, 프리스타일 스키, 그 노르딕 복합 스키가 있고요. 스키 점프, 그리고 바이애슬론, 스노우보드, 그 썬매 종목에서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종목이 있는데요. 그 이제 봅슬레이는 4명이 같이 밀다가 타고 가는 거고요. 그 뭐냐? 루지는 혼자서 썰매를 그 누워서 가는 거고, 그리고 스켈레톤은 혼자서 썰매를 엎드려서 가는 거예요. 그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들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서울올림픽에 대해서 한번 좀그 얘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서울올림픽 얘기 한번 짧게 가볼게요. 서울올림픽을 상징했던 바로 요 삼태극. 바로 이게 삼태극이에요. 여기 옆에다 걸어놓을게요. 자, 여기 삼태극이 있는데요. 줄좀 맞출게요. 그 삼태극이 있어서
이거 그 올림픽 주경 기장 가면 이거 있거든요. 그 잠실 종합운동장 가면 뭐 궁금하시면 뭐 가보시든지. 올림픽 공원에도 있어요. 그 호돌이 캐릭터도 있는데. 전쟁으로 폐허밖에 안 남았던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으로 일거는 발전상을 자랑하는 국위선양의 장이었죠. 그 냉전 종식의 밑거름이었어요. 왜냐면 1980년 그뭐 1980년과 1984년 각각 동서구권 올림픽에서 각각 그 동서구 국가들 중 일부들이 그 뭐냐 집단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집단 보이콧을 했었죠. 그래서 되게 불안했었는데 서울에서 할 때는 다 참가했어요. 서울에서는 다 참가했어. 그렇고 아 남아공하고 북한하고 쿠바는 불참했죠. 남아공은 인종차별 문제, 북한하고 쿠바는 이제 북한은 우리나라의 관계 때문에 불참했고 쿠바는 미국하고의 관계 때문에 불참했어요. 공식 주제가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손에 손 잡고 아 이게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제가 틀지는 못하겠네. 무려 참가국이 무려 160개국이 참가를 했고요. 당시 개회를 선언했던 사람은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고 선수 선서를 했던 쪽은 남자분은 농구 선수였던 허재 감독 그리고 여자분은요 그 1964년생 핸드볼 선수의 이름이 손민아 선수가 있었어요. 참고로 그 아나운서 출신의 작가인 그 손민아 씨는 1972년생이에요. 그렇구요. 네. 서울 올림픽. 그래서 유치전을 했어요. 당시 제5공화국이 그 스포츠를 장려를 했고 올림픽 유치 계획이 시작된 거예요. 원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걸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뭐냐 바르셀로나하고 애틀랜타보다 좀더그 빨리 개최를 하려고 했던 게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그 뭐냐 미네노 올림픽 참사는 그 뭐냐 이스라엘 선수들이 그 테러를 당해서 그 죽었던 그 대회죠. 그래가지고 보안 비용이 폭증하고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몬트리올 올림픽이 엄청난 그 적자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몬트리올시가 엄청나게 그 파산을 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그 뭐냐 IOC가 그래서 서울에 그 계획안을 통과를 시켜요. 그래서 그 노태우 당시 정무 제2장관하고 그 전경련 회장이었던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까지 다그 유치전을 다 뛰어들어요. 실질적인 유치는 다 정주영 회장이 한 거야. 정주영 명예회장이. 그래서 그 유치에 성공했는데 문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87년 대통령 선거 때 올림픽 유치를 자기 업적이다. 그래서 자기 대통령 하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빡쳐서 정주영 명예회장이 정계 진출했죠. 그렇고요. 서울로서는 이미 나고야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승산이 없었었어요. 그리고 그 미국이 당시 일본의 급성장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을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니 대만은 수교국이 줄어든 상황에서 당시 최후의 그 외교상 최후의 대국 그 대한민국이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이후 그 뭐냐? 근데 대한민국은 아시안 게임을 유치한 다음에 올림픽을 노는 게 어떻게 했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문제는 아시안 게임의 그 유치 전 상대국이 북한의 평양이었거든.
그 이라크의 바그다드도 있었는데 평양, 바그다드 모두 중도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올림픽 유치를 끝까지 포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뭐냐 결국 대한민국은 1980년 6년에 아시안 게임도 유치하고 그 올림픽까지 연달아서 유치를 해버렸죠. 진짜 이건 거의 유례가 없는 경우거든. 하여간 그 서울이 오히려 초기에 그런 불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현대그룹까지 나가가지고 그 극복을 했었거든. 그래서 일본의 나가도를 이겼어요. 일본 쪽의 프레젠테이션 연사가 영어를 못한 거야. 한국 쪽이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이겼어요.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도 그 김연아 씨의 아시안 게임은 주관이 달라요. 그 뭐냐 평창 올림픽도 이번에 그 김연아 씨가 그 프레젠테이션 영어로 해가지고 완전 성공했죠. 근데 약간 남북 통일 약간 그런 요소들 아예 철저히 빼버렸대요. 해외는 그런 걸 원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번에 그 성공했대요. 그리고 그 밴쿠버하고 소치가 될 때만 해도요, 우리는 항상 1차 투표는 이겼는데 2차 투표를 졌어요. 왜냐면 1차 투표에서 탈락한 도시들이 다 유럽 쪽으로 몰표가 가버렸거든. 그래서 이번 평창올림픽 유치 전략은 1차에서 끝내자. 그리고 성공했죠.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일본 나고야를 이겼어요. 세울 거래야 해가지고 그런 발표가 됐어. 그러니까 서울 와 하면서. 그래서 사실 그거예요. 그 서방 국가들이 일본을 경계를 했었어요. 그 일본을 경계를 했었고 일본보다는 그 사실 대한민국하고 사정이 좀 비슷했던 비동맹 제3세계 국가들이 전부 다 서울편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52대 27이라는 압도적인 득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이후에요. 그 보답으로 그 서남아시아하고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들하고의 그 외교의 문을 적극적으로 열었다는 그 후문이 있어요. 보상으로. 원래 1983년에 대한항공 007편이 그 격추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래 그 복잡한 보안 안보 일정 때문에 제3세계 순방 외교를 취소하려고 했었는데 국가 안기부장이었던 노신영이 이들 덕분에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각하 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외교적 보답으로. 그래서 그 북한하고 수교국이었던 미얀마를 그 순방하는 도중에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가 있었는데도 왜 순방은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렇고요. 그렇고요. 어쨌든 당시 6월 민주항쟁이라는 그 정치적 혼란이 있었어요. 6월 민주항쟁도 있었고, 그 당시 그 교황청에서요, 대한민국 정부한테 이그 경고를 했었어요. 그 김수한 추기경이 공권력 투입도 막았지만 가톨릭 국가들이 똘똘 뭉친 거예요. 가톨릭 국가들이 똘똘 뭉쳐서 교황청에서 만약에 이 6월 항쟁을 무력 진압을 하면 다음에 열리는 서울 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 교황청이 보이콧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이 그 뭐냐 자기 정부에서 최대 업적인데 그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냐 그것 때문에 좀 약간 고민을 했는데 특전사령관 민병돈 중장이 출동 명령을 거부를 해요 또. 그리고 육사 동기인 보안사령관 고명승 중장한테 나는 출동 명령을 거부하겠다. 자네는 어떻게 할 건가? 그래가지고 아 그런가? 그럼 나도 안 나가?
대신에 책임 못 진다잉? 왜냐면 그 둘이 그두 장군이 육사 동기였거든. 뒤에서 특전사 무력 진압 사태를 막았대요. 유월항쟁 때. 그리고 공산권은 그 뭐냐, 북한은 끝내 참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 북한은 끝내 참가하지 않고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때 최초 참가를 해요. 근데 사실 이때는 그런 배경이 있어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대한민국 대표팀하고 북한 대표팀이 입장은 같이 했거든요. 입장이 손 들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손 높이 들고 손 잡고 입장했잖아. 2000년부터 쭉 그래왔었죠. 올림픽 할 때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동시 입장이 사라졌죠. 어쨌든 북한은 서울 올림픽 때는 참가를 안 했어요. 그렇고요. 그 윤태웅 씨, 윤태웅 씨가 그 굴렁쇠 소년. 예. 그리고요, 그 성화를 최종 점화하는 사람은 원래 송기정 선수가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뻔해가지고 그게 바뀌고 마지막 그 뭐냐, 마지막 그 봉송, 마지막으로 경기장을 달리는 주제가 송기정 선수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 임춘혜 선수가 점화를 했어요. 아니, 마지막으로 잠깐 돌다가 점화자한테 넘겼어요. 점화자는 김원탁 선수였어요. 그렇고요. 그때 송기정웅이 엄청나게 막 펄쩍펄쩍 뛰면서 달렸다 그래요. 굉장히 그때 할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서울올림픽은 그렇게 되고, 자, 서울올림픽 얘기는 짧게 할게요. 오늘은 하계올림픽 스페셜이 아니니까. 자, 평창 동계올림픽 바로 이게 있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바로 이 사진이에요. 이게 엠블럼이에요. 피읖치읖 평창 해가지고 이제 곧 열리죠. 이제 이틀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번 주, 저는 뭐냐, 동계올림픽 중계권이 그 있는 경기들은 쭉 방송을 할 거예요. 지속적으로 방송할 거고, 그러니까 제 스케줄에 맞춰서 방송할 거예요. 제 스케줄에 맞춰서 방송할 것이며, 그 중계권이 있는 주요 경기들밖에 못 틀어요. 안타깝게 비인기 종목은 못 틀어요. 그 방송사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열정, 평창, 패션, 커넥티드. 어쨌든 이걸로 바뀌었고요. 그 개최 지역은 총세 지역에서 해요. 그 설상 종목은, 전체적인 종목은 강원도 평창군에서 하고, 빙상 종목은 강릉시에서 하고요. 알파인 스키는 정선에서 해요. 그리고 이번에 그 대회를 92개국이 참가하고요. 북한 참가해요. 그리고 북한 이번에 남북한 그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제 예상인데 손잡고 동시 입장하지 않을까. 한반도기 들고 중계 꼭 해야 되겠죠. 개회 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할 거고,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이 있어요. 그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은요, 그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그 대관령 나들목을 이용하면 제일 가까워요. 대관령 나들목이 제일 가깝고, 그 열차로는 그 경강선 진부역이 제일 가까워요. 진부역이 제일 가까워요. 그리하고요.
이거 열어도 되려나? 그래서 알펜시아 스포츠파크 중심으로 30분 이내에 다 뻗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동계올림픽 개최국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고요. 그 뭐냐? 그리고 개회 그아 올림픽 입장에서 그 남북 공동 입장 그 개회식 때는요 그 뭐냐 개회식 때는 애국가가 올라가요. 그리고 그 북한 시상 북한이 메달을 따게 되면 북한 그 인공기 올려줘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기를 쓰죠. 개최국인데 자국국기를 안 쓰고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할 거예요 이번에. 개최국이라서 제일 마지막으로 입장해요. 역대 최대 국가가 참가하고 역대 최다 선수가 참가를 하지만 러시아는 개인 자격으로 참가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수다 북한이 참가를 해가지고. 그렇고요. 뭐냐? 그렇고 이제 유치 과정 많이 복잡했죠. 그 김연아 씨의 그 프레젠테이션 그때 그 프레젠테이션 같이 했던 그 나승현 씨는 제가 몇번본 적이 있어요. 나승현 씨는 그몇번본 적이 있고 평창 동계올림픽 수호랑하고 반다비가 그 캐릭터 있고요. 근데 이제 빙상 종목이 사실 좀 인기 종목이에요. 그 모두 이제 강릉에서 그 근데 이제 평창 알펜시아 지구 그 올림픽 스타디움이 그쪽에 있고 주요 종목들이 다 있고 그 뭐냐 강릉 해안지구에서는 빙상 종목이 열리고 그 뭐냐 영동고속도로 그 대관령을 넘어가지고 그래서 그 올림픽 전용 차로제도 시행이 돼요. 올림픽 전용 차로제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때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래서 그 올림픽 전용 차로가 시행되는 구간은 일단은 평창나들 그 아마 면옥나들목일 거예요. 평창군의 면옥나들목이 그 휘닉스 파크가 있거든요. 그 휘닉스 파크부터 면옥나들목까지의 그 일반 도로 그리고 면옥나들목부터 그 강릉 분기점까지 영동고속도로 구간 거기서 올림픽 전용 차로가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정선에서 그 평창까지 오는 길 거기는 모르겠어. 그리고 대관령 나들목부터 그 평창 그 알펜시아 지구까지 올림픽 전용 차로 있고 그리고 뭐냐 강릉에도 올림픽 전용 차로 있어요. 강릉시에 있고 그 이제 패럴림픽 기간에는 올림픽 전용 차로는 그 대관령 구간에서만 시행이 돼요. 그렇고요. 그 올림픽 전용 차로는 일반 국도에서는 올림픽 관련 차량만 출입을 할수 있고요. 그 영동고속도로에서는요, 그 명절 때처럼 승합차도 통행할 수 있어요. 승합차도 통행할 수 있고요. 자, 그렇고 그 뭐냐? 해당 개최지뿐만 아니고 동해국 간의 다른 지역에서 일부 진행을 게임을 경기 진행하는 사례가 굉장히 드물어요. 뭐 인천 아시안 게임이야. 근데 강화도 경기가 좀 있긴 했죠. 그리고 인천 아시안 게임은 솔직히 야구는 목동도 했잖아. 야구는 목동에서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설상 종목은 진짜 산골 스키장에서 할 수밖에 없고 산골에 딱 아이스링크를 지으면 활용도가 답이 없으니까 빙상 종목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사는 데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두 지역으로 나눠서 하게 돼요.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우리나라에서 할때 원래 개최지는 전주였는데 빙상 종목은 전주에서 했고 설상 종목은 무주에서 했어요. 굉장히 멀리에서 했죠. 그 무주의 덕유산,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뭐냐? 강릉 영동대학교에서 원래 그 아이스하키 경기장 그 뭐냐? 경기장을 보조 경기장을 쓰려고 했거든요. 그 인천 아시안 게임이 그 인천 SK 행복드림구장하고 그 목동 운동장을 두 개를 쓴 거랑 똑같은 경우예요. 그런 것처럼 강릉 영동대학교와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원래 쓰려고 했는데 가톨릭 관동대학교로 바뀌었어요. 그 캠퍼 IOC 쪽에서 캠퍼스 좁다 해가지고 바꿨어요. 그래서 사후 경기시설 활용 방안. 그래서 동계 유니버시아드 2019년에 평창에서 하자. 근데 유치 신청 도시 명단은 일단 빠져 있었어요. 그렇고요. 동계 아시안 게임 2021년에 열리거든요. 근데 이거 평창에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한국 대한민국 개최 순번이 아니냐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1999년 그 동계 아시안 게임 때도 이미 뭐그 용평, 강릉 뭐 이런 데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시설을 3년 동안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직 2021년 대회 개최지는 아직 안 정해졌고 그런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스키 점프 경기장은요, 축구장이에요. 지금 그 강원 뭐냐 나가노 같은 경우는 지금 올림픽 스타디움이 야구장으로 개조됐고요. 소치 같은 경우도 지금 축구장으로 개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키 점프 경기장은 이제 그 앞으로 K리그 챌린지 강원FC가 프로축구 경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강원FC가 그 이 평창 스키점프 경기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고요. 자원봉사자들은 지금 고성군, 속초시, 삼척시 이렇게 속초가 많이 배정됐어요. 지금 올림픽 선수촌은 평창하고 강릉에 있고 그 선수촌 및 미디어촌. 미디어촌은 강릉에만 있어요. 평창에 선수촌 있고요. 역시 동계올림픽 이후에는 강릉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자들한테 줘요. 강릉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해가지고 그 저기 올림픽 공원 옆에 선수촌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랑 똑같이 써먹고요. 그 평창 올림픽 선수촌은요. 그 여기는 그 뭐냐 패럴림픽 때는 평창만 선수촌이었어요. 그리고 용평 리조트 콘도로 바뀌어요. 그 그러니까 용평 돔체육관 바로 옆이거든요. 그 용평 스키장 있잖아요. 그 용평 리조트의 콘도로 활용이 되는 데가 아파트형 콘도로 이 평창 올림픽 선수촌을 바꾼대요. 용평 앞으로 이제 스키장 아마 숙박시설 엄청 많아지는 거지? 앞으로 이제 스키장은 용평으로. 그래 하고요. 그리고 강릉은 이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LH하고 우미린 아파트가 지어졌어요. 그 평창 올림픽 선수촌 대림 2편한센터에서 만드는데 거기는 이제 용평 리조트에 넘기니까. 그래서 우미린 아파트, 저기, 김포에도 있는데 그 평창 선수촌장은 유승민 IOC 위원이 그리고 그 강릉 선수촌장은 김기훈 교수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죠. 그래서 상시 중계 체제 그리고 다행스럽게 MBC하고 KBS가 파업이 수습이 됐어요.
그리고 지상파 중계 아프리카 TV에서도 그 다이렉트 송출할 수 있고요. 저도 중계할 거예요. 다이렉트 중계할 거예요. 제 스케줄이 될 경우. 아마 오늘 끝나고 그 올림픽 중계표 그 제가 아마 작업을 할것 같아요. 동시중계 논란. 여자 아이스하키 한일전이 지금 동시중계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스켈레톤 이 종목도 그 메달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지상파 3사가 동시중계를 할 거래요.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이런 거 중계 여부가 지금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 아이스하키하고 컬링의 경우는 남북 단일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사들이 나눠서 맡아요. 그렇구요. SBS가 이번 올림픽의 주관 방송사예요. 참고로 MBC하고 KBS는 파업하느라 그런 건 신경 쓸 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MBC들은 그 MBC는 이제 김성주 씨 같은 그런 프리랜서들을 의존했었는데 그동안 이제 배제됐던 MBC 소속 아나운서들이 메인 중계진에 합류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번 올림픽이 설날 연휴하고 완전히 그 맞물리잖아요. 그래서 그 명절마다 MBC가 진행을 했던 그 아육대, 아육대가 그 라이벌이 약간 될 전망이에요. 아육대가 그렇고 그 뭐냐 중계진은 제가 그냥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그냥 제가 보면서 그냥 쭉 얘기할 거예요. 그렇고 개막식 폐막식은 KBS 중계일 수도 있고 SBS가 좋아하니까 SBS 거 해주나? 어쨌거나 그래서 이 평창 개최유가 덕분에 강원도가 엄청나게 개발됐죠 이번에 서울 양양 고속도로 뚫렸지 경강선 뚫렸지 파급 효과 진짜 지역 균형 발전이 사실 제일 커요 우리나라는 강원도가 진짜 동계올림픽에 올인을 했어요 경강선을 그리고 그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존 선을 활용해서 그 서원 지역부터 강릉까지만 새롭게 철도를 건설하는 물론 이제 경강선은 원래 저기 인천 월곶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고요. 특히 이제 그 용문역까지 지평역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속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기존 무궁화 열차하고 대신에 올림픽 기간 중에는 그 KTX 편성이 그 원래 인천공항 KTX가 다른 지역을 다 갔는데 그 뭐냐 전부 그 운유가 돼요. 그 KTX가 인천공항에서는 강릉만 가고요. 그리고 경춘선 ITX 청춘은 상봉역부터 출발해요. 아니, 전부 쉬어요. ITX 청춘은 올림픽 기간에는 쉬고, 그리고 그 원래 청량리역에서 현재 출발하고 있는 전동열차는 상봉역에서 출발해요. 올림픽 기간 동안. 원래는 그 뭐냐 월곶부터 시작하는 경강선이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월곶역에서 판교역까지가 연결이 안 되고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가 그 건설이 안 됐어요. 어쨌든 그리고 그 그렇고 이제 뭐냐 KTX는 올림픽 기간에는 하루 50일에 왕복하고요 인천공항 출발이 하루 16편 그리고 서울역이 8편 그리고 그
16편 중에 8편은 서울역 출발, 그리고 8편은 그 뭐냐 경의중앙선의 본선인 용산역으로 그래서 서울역을 통과해요. 그 서울역은 정차를 하는 역이고요. 서울역은 정차해요. 그리고 그 서울역을 안 가는 8편은 그 지하로 그냥 공덕역 통과해버려요. 그리고 뭐냐 그 이제 고속도로가 신설이 됐죠. 그광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새로 생겼고 그리고 그 제2경인 고속도로가 성남시청까지 연장이 되고 성남시청부터는 3번 국도의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이용하다가 광주원주 고속도로하고 합류하는 그 길로 가죠. 대체 경로는 그러니까 기존 구간은 뭐 인천공항에서 그 뭐냐 제2경인고속도로를 타다가 그 영동고속도로 타는 거. 그리고 주경기장은 대관령 나들목이 있어요. 바싹 붙어 있어요. 그 평창 나들목은 그뭐 그냥 올림픽 장식만 있어요. 거긴 평창군, 평창역은 거기서 가까워요. 그래서 영동고속도로는 올림픽 전용 도로예요. 그래서 35인승 이상 버스하고 올림픽 관련 차량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그 일반인 자가용 차량은요, 등록된 차량 이외에는 알펜시아 아니면 횡계읍 대관령면 이런 데 진입 못해요. 피닉스파크 이런 데도 다 통제 못해요. 근데 이제 그 국도 6호선이 그래서 지금 확장이 돼 있죠. 문제는 이 올림픽 기간이 명절이 겹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올림픽 기간 된 경우 강원도 쪽은 아마 명절 방문 거의 못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양양국제공항이 그 국제공항으로 활용이 될것 같고 인천공항에서요 국제선 환승객 전용으로 그 양양국제공항을 운행을 해요. 그리고 뉴욕하고 미네는요 양양으로 직항 항공편이 있어요. 올림픽 기간에 그 뭐냐 올림픽 기간에 한정하여. 그 이제 돌아가는 편은 조금 이제 다른 데를 경유해서 가고. 그리고 올림픽에 맞춰서 그 인천공항 2터미널을 개장을 했죠. 올림픽에 맞춰서. 그렇고 알펜시아 리조트가요 이번 겨울 시즌에 스키장 영업을 안 해요. 그 뭐냐 이번 시즌에는 그 스키장 영업을 못해. 알펜시아 리조트는 그 여러분들 못 가요.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 각종 종목별로 그 상황 이런 거는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개막식에 전직 대통령 전원을 초청을 하기로 했지만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이 하나같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예우를 박탈당하거나 박근혜 씨처럼 구속 상태가 된 사람, 굳이 지금 초청을 받은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 한 명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은 예우가 박탈이 돼가지고 여기 평창으로 초대 못 받아요. 그리고 사실 유치권을 따는 거가 사실 이명박 정부 시기이긴 한데,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지금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거. 그래서 되게 애매해요. 지금 정치적으로 그 소환을 올림픽 이후에 재소환하겠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개막식은 남북 공동입장하고요. 국명은 코오리야. 한반도 국가는 아리랑으로 간대요. 한반도기 들고 그.
제2국 자격으로 그 개막식 때는 그 태극기하고 애국가가 각각 개양되고 연주가 돼요. 왜냐면 개최국은 남한이니까. 근데 그랬었고요. 남남 북녀 선수가 입장한대요. 동계올림픽은 이렇게 입장하고요. 그 동계올림픽이 지금 현재 올림픽 선수촌이 이제 태릉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선수촌은 진천에 있어요. 꽃동네 그쪽. 그 진천에 있고 그 앞으로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 올림픽을 훈련을 할때 진천에 가서 하게 돼요. 태릉은 없어요. 태릉은 이제 그 태릉하고 강릉이 원래 그 연결된 그 릉이었는데 거기 이제 복원하게 돼요. 문화재 복원을 하게 돼요. 자, 그렇고요. 뭐냐, 동계올림픽 중에 다 모여서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서울올림픽 때도 사실 추석 연휴가 겹쳤거든요. MBC는 올림픽 알면서도 아육대를 지금 녹화 중계하죠. 올림픽 중계는 그 하루 종일 할 텐데. 어쨌든 그 아육대는 뭐 명절 중에 언제 한 번은 하겠죠. 그렇고요. 자, 그리고 네. 그래서 이번 올림픽 역사하고 이번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얘기는 그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